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안락사 동성의 자살, 네. 각 종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 네. 자살하지 마라. 아, 자살하지 마라 써 있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죠. 살인이 돼. 네, 살인이지. 그러니까 너 죽이는 거는 살인에 들어가는 건 맞나요? 아무튼 하여튼 자살하지 마라라는 말 없어. 네. 그리고 동성애 하지 말란 말도 없어. 네. 없죠. 있죠. 에서도 있긴 성경에 성경에는 있겠다. 성경에는 십계명에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 그래. 그리고 안락사. 안락사란 개념 자체는 그때 없었을 것 같아. 그쵸. 그런 표현은 네. 없었죠. 네. 누가 괴로워하면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고통 없이 보내는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안락사란 개념 자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고, 각 종교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떤 입장을 내보여야 되나 하는 거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뭐 윤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가 어려웠죠, 그 자체가. 그리고 뭐 요즘 또 미국에서 뜨거운 뭐 낙태라고 하는 임신 중지 문제, 이것도 또 종교마다 입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우리 종교가 뭔가 그래도 뭐 사실 꼭 정답이 딱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입장이 있고 어디까지 폭이 있다라는지 이런 어떤 이야기는 종교가 또 우리 사회에 좀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우선 동성애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 동성애 진짜 피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아니 뭐 이렇게 너무 개신교 자체가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종의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개신교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국내 개신교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죠. 이게 워낙 다양하니까 스펙트럼. 근데 우리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는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다기보다도 뭐 아름다운 가치 뭐 이렇게까지 여겨질 정도였는데 그 시대의 문화였고, 물론 그거를 보고 바울이 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때로는 좀 나는 너무 질려서 이제 좀 피하고 싶어. 뭐 그냥 제가 한번 어디 교회에 설교를 이렇게 하러 초대를 받았는데 기사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오마이뉴스에서. 그래서 그 기사를 봤나 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되냐. 그래가지고 잘릴 뻔했죠, 한 번. 못 갈 뻔했고. 아니, 저는 뭐 교회 이제 일부 신도들은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오는데 네. 그거 다른 얘기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제가 가서 동성애 얘기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동성애자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어디를 봐서.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는 심지어 돌로 치라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바울도 그랬고 금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네.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개신교 진영에서는 뭐 논문에 의하면, 논문 결과에 의하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인 사람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논문을 이렇게 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좀 맞춰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이 뭔데 존재를,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그 논리라면요, 혹시 이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도 사실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들도 그러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존재 여부 자체가 저는 찬반
어떤 논란에 논거된 건 오히려 굉장히 좀 자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것도. 아, 또 제가 교수님한테 네. 한 수 배우네. 아니요. 그런 면에서 동성애 자체를 찬반의 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태생적이냐 아니면은 뭐 후천적으로 본인의 어떤 기호 문제로 이렇게 됐냐 이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보수 기독교의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네.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동성애 이 논의를 좀 더 이 층위를 달리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의 어떤 물론 당연히 뭐 우리 한간에서도 얘기되듯이 인권 차원에서도 얘기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이제 종교적인 또 네. 층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종교에서는 그러한 주류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다른 생각의 여지가 있는지를 좀 우리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을 때 서양 철학사 이런 거 배우면서 에로스는 우리는 이제 뭐 남녀 간의 끈적끈적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에로스는 말 그대로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어린 남자 간의 사랑 이런 거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드라이한 뭐 성애가 없는 이런 거를 플라토닉 러브라고 배웠는데 네. 아니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플라톤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걸 다 곡해해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에로스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것만 해도 충격적이고 플라토닉 러브가 남녀간의 그것도 남녀간의 뭐 그런 드라이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그렇죠.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에로스만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어린 남자를 애인으로 두지 않으면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럼 구약 시대하고 이때하고 겹치나 시대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데 그것은 제가 이제 윤리신학 전공자가 아니고 성서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정보가 모자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카톨릭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해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카톨릭 신도로서 한 신학자로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거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 조심스럽습니다. 그 하나는 또 카톨릭 신도라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요구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의무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같은 것은 카톨릭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전혀 변하지 않은 교리로 가르쳐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카톨릭 신도가 나는 동성애에 관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난 못 받아들이겠다 해도 훌륭한 카톨릭 신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한다. 네. 삼위일체, 부활 이런 중요한 교리만 받아들인다면 네. 2등급, 3등급에 해당되는 교리를 그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거절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네. 신도라 이거죠. 네. 우리 개신교 쪽으로 만일 번역을 한다면 만일 어떤 개신교 성도가 나는 동성애를 찬성해. 그런데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걸 받아들인 훌륭한 개신교 성도라는 거죠. 우리 카톨릭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성서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다교 구약 성서는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결혼의 목적은 출산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에 반대되는 모든 건 죄였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가능하게 할 수 없는 동성애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성애 사랑이라고 반대한 게 아니고 출산을 위배되니까. 그 시대에 예. 농경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그러니까 날씨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신들도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바알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예. 구약에서는 유다교들은 출산을 중시한 건 경제활동 기초가 출산이니까. 그렇죠. 자손을 번성하고 노동력 확보해야 되는 의미에서 결혼의 제일 목적은 출산이고 네. 부부간의 애정이나 이런 건 2번, 3번이었어요. 그거 보니까 출산을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애정 형태는 나쁘다고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 동성애 그런 같은 거 접근이 좀 예. 다르네요. 예. 우리는 막 윤리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에서 예. 접근을 하는데 여기는 좀 이제 경제 사회적인 기초로서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네. 바울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주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유행하고 당연시역이었던 동성애 문제와 부닥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고 유다교의 윤리를 그냥 갖다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제가 좋은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니 예수가 언제 동생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느냐. 내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다는 거야. 예수님도 못한 말을 내가 어떻게 아니 하냐. 예수가 아는 말을 내가 왜 하냐. 그죠? 저도 말 못하게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걸 제가 갖다부터 할 수는 없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막무가내 그 막무가내의 이 교인들은 또 자기들 좋은 쪽을 끌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절대로 못하게 했을 거야 이럴 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말을 하여 교황인 내가 누구길래 동성애자들을 비판할 수 있느냐. 네, 아주, 얼마나 멋진. 나는 못하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만일 개인적으로 내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입장이 하다 하더라도 네. 제가 그분들을 판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무슨 근거로 네. 어떤 뭐, 비판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혹은 그런 차원의 비판을 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옳고 네.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카톨릭은 참 정리가 잘 돼 있다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리고 모여서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로 쫙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개신교는 뭐 없어. 뭐 다 그냥 꽁 잡는 게 매요. 힘 있는 놈이 말하는 게 답이고 막 이런 식이라 목사 따라 다 다르겠죠. 성공회 같은 거 경우에 저도 이제 우리 방송하다 그랬는데 성공회 미국의 성공회는 1977년에 동성애 주교를 임명했대요. 그렇죠. 1977년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동성애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지금 제일 힘쓰고 저기 방어하고 있는 게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럼 모든 기독교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입장에? 어떤? 한국교회만 그래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단이 다? 기본적으로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기본적으로. 저쪽 진보적인 기장이라 이런 데 빼고. 카톨릭도 이제 그 공식적인 가르침은 동성애를 찬성은 안 해요. 왜냐하면 출산에, 결혼에, 공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도 반대하잖아요. 예. 반대하는데, 동성애자 당신들을 단죄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내 개인이 카톨릭 신도인 내 개인이 좋게 보든 이제 부정적으로 보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내가 하느님도 아니고 이렇게 최종 결제권도 없는데 제가 너는 탈락, 너는 지옥, 너는 뭐 천국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 좀 질문하셔서 기장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교단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우리 김용민 PD가 이제 거기 그 교단의 목사가 될 텐데 거기 그리고 거기에는 최근에 어떤 여성 목사님이 그 감리교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예배를 드렸나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다가 감리교도 비교적 진보적인 곳인데 진보적인 교단인데 최근에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퀴어 축제인가 거기서 기도를 해 줬다고 면직 당했어요. 아예 그렇게 된 바에 그냥 면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벌을 받았어요. 교단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좀 진보적인 교단인데도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이 목사들 스스로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불교는 이게 입장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이제 이 동성애와 또 성소수자들 LGBTQ의 문제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초기의 불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쨌든 힌두교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 이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틀은 성욕이랄까 성애에 대한 어떤 삶이 고통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성애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이성애건 동성애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애와 동성애를 나눠서 말한다면 이 힌두교도 좀 그렇습니다만 양성구유 이 어떤 성에 대한 어떤 남성 여성에 대한 엄격한 또 분리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성애의 인정과 동성애 부정 이런 형태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경전에 이제 뭐 상징적인 거긴 합니다만 여성이 이제 이 그 당시 사회상이 이제 반영되니까 여성은 뭐 깨달을 수 없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그 남자 수행자들 찍찍 하니까 이제 그 제대로 된 여성이 자기 몸을 바꿔서 남성으로 바꾸는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예, 상징적인 얘기고 설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성의 중요성이라는 것 혹은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성이다 동사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는 어떤 이 좀 간접적인 그 자체를 넘어섰구나. 네, 설화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대승불교에 와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 관세음보살은 양성구유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성의 구분마저도 또 넘어서는 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경전에서 뭐 안 된다든다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폭이 좀 넓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 동성애자가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았겠죠. 당연히 있었을 네네네.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굳이 삶의 한 모습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네, 아까 비구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부처님 네. 와이프가 네. 최초의 비구니신 거죠? 와이프였을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최초의 동자생이 부처님 아들. 최초의 동자생 부처님 아들인지 모르지만 내 아들도, 아들도 아나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우리의 윤리라고 하는 게 그 네. 시대가 유지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 사회가 중심이 됐을 때는 농경이든 뭐 채집이든 뭐든 간에 네. 인구 수 자체가 이제 국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부족의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이건 뭐 아무짝이 쓸모없는 그런 처음에 오난 경치 그 구약이 나오죠. 네. 오난이라고 네네, 오난. 네. 그냥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개대법에 의해서 네. 네. 그런 정도로 그 터부시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인구 억제를 필요로 하잖아.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는 오히려 동성애를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억제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이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윤리 자체가 그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시대는 다른 윤리가 써야 그렇죠? 마땅한 거고. 네, 공감합니다.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여기서 잠깐 빗나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우리 이제 우리 여기 넷 중에 유다교 신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유다교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유다교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그런데 우리 이제 가끔 보면 뭘 잘못하면 유다교에서는 돌로 쳐 죽였다, 때려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다 처형시킨 줄 아는데 그 당시 기록 보면은 유다교 랍비들, 요새 말로 유다교 신학자들이 아주 복잡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처형하는 걸 전부 막았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가늠하다 걸린 사람 잡아도 처형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각종 그 이렇게 정말 예를 들면 이릅니다. 그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이렇게 데려와서 뭐 예수에게 이야기하니까 땅바닥에다 뭘 쓰고 한 그 귀절이 있잖아요. 네. 뭐 제가 이 요한복음 추석서를 쓴 사람으로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좀 그 뭐라고 쓰셨을까요? 저는 평소에 궁금했어요. 첫째, 네. 그 대목은 신약성서에 없었어요. 후대에 누가 끼워놓은 귀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 예수의 너그러운 면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다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가 네네 그런 없어요. 그래서 후대 누가 끼워 넣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성서 주석 책을 보면 그 규절을 아예 주석을 안 하는 책이 아주 많아요. 독일 학자들은. 근데 저는 제가 했어요 거기다. 근데 가늠하다 붙들린 사람은 만일 처형이 되려면 그 당시 라삐가 어떻게 했냐면 증인 앞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다가 이렇게 발각해서 들고 오면 이거 발각한 게 아니야. 안 걸려요. 그 정황 증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이 우리 불륜을 할 테니까 공식적으로 증인이 서고 그 앞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겠어요?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현장에서 그 말이야. 현장에서 다 오다나 다 걸치지 않고 있어야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증인이 현장을 덮친 사람이에요? 아니면 미리 세우는 덮치는 사람이에요? 게 아니고 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자 이제 우리 스타트 시작하겠다.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뭐 이게 뭘 하든 간에 하여튼 하겠다. 재밌다 이거.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증. 공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할 수도 없고. 예. 네. 그 앞에서 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그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가지고 실제로는 그거에 참여한 유다교 성인 남성의 생명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아니 선생님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실제 돌로 쳐 죽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 사실 그 성서에 나오는데 실제 유다 기록에 보면 그런 그 처형 기록이 안 보여요. 처형했으니까 기록 안 남긴 거 아닐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뒷구멍으로 빼돌렸다.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기반한 게 아니고 유대교 기록에 기반했어요. 전승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죽어 새끼야 이렇게 놓고 실제로는 안 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성서에 이제 뭐 하면 때려 죽인다, 뭐 하면 죽인다 규절을 보면 당연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됐을 거라는 전제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행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유다교의 무지막지한 걸 보여주려고 분명 이놈들은 때려주겠다. 막 때려주겠다. 아. 이놈들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르치는 유다교 아이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렇게 자꾸 선전하는데 이게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장면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돌로 막 던진 여자가 이렇게 막 돌 맞고 있고 예수님이 팍 나와가지고 돌 대신 맞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규절이 왜 지금 앞뒤가 안 맞냐면 성서에 나오면 자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현장에서 붙들렸으면 남자는 왜 안 잡아왔어요? 왜 여자만 잡아요? 그 당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너무 있어요. 그럼 남자는 돈 받고 빼돌렸어요? 모르죠. 잡아온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거 성경 신약 구절에 있지 않아요? 그 장면이? 장면은 있지만 남자는 언급돼 있지 않죠. 여자만 붙들어왔어요. 지금 남자는 없어. 네. 여자만 붙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 물어보죠. 이거 돌로 쳐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가 우리 구약에 보면 쳐죽이라고 했으니 쳐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훌륭한 구약 유다교 신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종교 인류에서 이 정말 2000년 전, 2500년 전에 이 종교적 가치에 근간한 윤리가 있고 시대상을 반영한 윤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보지 않는 한 굉장히 이 어느 한 시대에서 이게 정말 이 그 이 종교가 출발 때부터 혹은 인류가 있으면서 늘 변하지 않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가치에 근간한 윤리인지 아니면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변형된 윤리인지를 들여다볼 때 최소한 오늘의 주제인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윤리가 과연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이러한 종교적 가치에 근간한 윤리 문제인지 아니면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편리한 이 사회상에 맞춰서 바라보는 윤리인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유다교나 그리스도교가 죽어도 변화할 수 없는 교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으시는 거죠. 아니 공격받는 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불 맞는 것보다. 네, 예를 들면 동성애나 안식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거나 뭐 이렇게 뭐 가늠한 거나 이거하고 살인의 죄가 어떤 게 더 큽니까? 상식적으로 본다. 아니 예배 안 왔다고 쳐 죽인다는 말이 되느냐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비웃은 것은 그 시대에 만든 그 뭐 여러 종교
인들, 뭐 바리새인으로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규약이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거부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 묶이는 것보다는 진정한 가르침 속에 이 너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삶의 윤리를 던져줬지,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뭐 시대나 혹은 특정 집단들이 만든 그런 어떤 윤리를 오히려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예수 시대 유다교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가 있었어요. 지켜라 하는 게 246개가 있어요. 네. 그 많은 것을 이제 예수는 다 지키라 지키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두 종목으로 요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유다교의 뭐 사두가 바리사 여러 그 그룹들의 그 종파들의 그 좁은 생각들을 뒤집어 푸신 분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구약이나 뭐 유대교는 말하교고 말라 말라교고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는 하라교예요. 하라교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삶을 너희가 이게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상황윤리 이 어떤 상황에서 윤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으로 쫓기고 있는데 굴 안에 마을 사람들이 피했어. 그런데 꼬맹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발각이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몰살당해. 그러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 우는 아이를 가만두면은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고 심지어 이 아이를 숨을 막아서 아이를 죽게 하면은 사람들은 살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실제로 제주 4.3 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슬픈데 실제로 네.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텍스트라고 하는 성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어디다가 초점을 둘 거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또 포스트 모던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또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컨텍스트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은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 때 계속 얹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또한 마찬가지. 텍스트에서 성경에서 야 동성애 하지 마. 그랬으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이 컨텍스트는 돌아보질 않는 거죠. 그냥 무슨 상황이 있는지 내지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도 보지 않고. 저는 그걸 이제 같은 그 맥락에서 표현을 좀 달리한다면 그런 판단에서 신을 먼저 두느냐 인간을 먼저 두느냐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사 정말 독생자를 보낼 정도인데 이 인간 결국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어떤 그 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런 성서를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신의 입장으로 자꾸 인간을 그 바라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게 나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우리가 인간인데 왜 신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신과 인간을 떨어뜨려 놓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써먹는 게 이거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 텍스트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 다 인본주의야.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저희 그 방송에서도 질문이 계속 있어요. 인본주의는 나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중세교회 이후에 이제 그 르네상스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발현됐잖아요. 그때 신을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 근데 그때 중세에서 또 뭐 우리 소장님 계셔서 아시지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인본주의자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온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냐고. 그거야말로 인본주의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이다. 이건 얼마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거냐. 그렇죠. 근데 이 교회 목사들이 이걸 모르고 마치 무조건 막 하나님.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 너무 몰두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중심이면 다 된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 뭔데?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인데. 저는 개신교의 그 인본주의 신본주의 논쟁 갈등 이 논의에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인본주의를 편들든 신본주의를 편들든 또는 어느 쪽을 편들든 간에 그 자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야. 자칭 대변인이야. 맞습니다. 난 정광훈이만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들 다 자기가 하나님 대변인이야. 하나님 아무도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이 새끼들 봐. 지들이 자칭 대변인이야. 난 임명장도 안 줬는데. 네. 그래서 어떤 논의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른다. 하나님과 나는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멀다는 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곧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동기동창인데. 그럼 네가 하나님 해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확신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신의권. 그러네. 문고리 권력. 아니 권력을 가진 해봐. 하나님 예. 하나님을 직접 근데 인정도 안 받아. 인정도 못 받아. 나서지 않는 이상은 그 주변 부에 있는 문고리 권력들이 네. 자기네들이 왕행사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는 양다리 파면서도 불교가 편한 게 불교는 이런 면에서 부처님 당시에도 개차법이라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가 이래야 된다 말했던 것도 저는 개차반이라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개차법 열고 닫는다는 의미인데요. 네, 한문으로 네. 개차법에 의해서 본인이 이래야 된다고 말했던 것도 이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고 바꿉니다 말을. 그래서 이거는 이 결국은 거기서 포인트는 항상 사람들의 삶 고통의 문제에 포인트를 둬서 네. A라는 상황 속에서는 뭐 A 다시라고 말했다면 B라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사람들의 고통이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B-를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취합니다. 저도 평소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사람들이 저보고 변덕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 건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유연하게 쓰는 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죠. 그 기본 원리를 알려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네 머리로 네가 판단해봐. 그 대신에 기본 원리를 정말 잘 깨우쳐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네, 생각해라.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인간한테 자유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유대교 아까 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개고 뭐 이런 거는 말을 되게 안 들었나 봐요. 아니 원래 인간이 그렇지. 말 한마디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요거 하지 말고 다 하나씩 짚어줘야 되는 거야.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비인간적인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을 말하거나 인간성을 말하거나 하면 이것은 신앙하고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황당하죠. 사실 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기독교적인 형태로 말한다 해도 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피조물이라고 네. 하지만 거꾸로 인간 없이 신이 존재하나요? 그런 것도 인본주의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뭐라 하면 예. 이게 서로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완전히 서열을 잡아버리니까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어거지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어느 걸 하나만 택해야 하냐 이게 아니고 인본주의가 클수록 신본주의도 커지고 그렇죠. 예. 인본주의가 작아질수록 신본주의도 작아지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면서 같이 확장하는 건데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초장부터 잘못 이렇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가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유럽에 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신이라는 거 인정을 못 해요, 대부분. 이분은 분명히 인간인데 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수가 신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인간은 아무리 봐도 아닌 그렇지.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양쪽 다 사실은 교리에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보기에는 좀 껄끄럽다 이런 분들이 있고 네, 네. 한국에는 어떻게 예수가 인간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지. 어릴 때부터, 세 살부터. 이런 사람이 많은데, 사실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신성이 있고, 네. 너무나 신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인간적이다. 이런 논리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예수하고 우리는, 우리 넷하고 예수가 다른 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예수는 신성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왜요? 우리는 우리의 그 이제 그 인성의 일부만 우리는 발휘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성을 다 발휘한 거예요.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라고 말했지 말해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우리 안에도 신성이 있고 인간성을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만 인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 등쳐먹는 거, 뭐 사기 치는 거,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인간적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적이다 말한다는 건 솔직히 지금 우리 사는 이 일상의 우리들의 모습, 이 자체가 인간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가 않는 거죠. 신성이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신성의 일부를 아주 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손실되고 손상된 것이지. 제가 이렇게 비유할까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호수에 빛, 호수에 비쳐서 호수에 태양이 있잖아요. 비친다. 근데 호수에 비친 태양은 우리가 말하자면 갖고 있는 신성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실제 우리 소유는 아니에요. 일단 하늘에 있는 태양이 우리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내 피부에 와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그 그리스도교하고 이 분리점 같아요. 그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기독교에서 보면?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아니, 이 비유에서도 태양이 있을 때 이것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짱돌이나 이런 거는 이 따뜻함 자체가 뜨거울지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는데 이 비유로 말한다면 그 안에 이 태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성질 이게 이제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신성을 갖고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좀 제가 표현을 바꿀까요? 아, 네. 우리가 신성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신성에 감싸여 있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그렇죠. 기독교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하면 내가 하느님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빛에 감싸이듯이 신성에 감싸있으나 나 자체가 신성 일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신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네. 그럼 그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비유로 말한다면. 수학은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성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미스터리해. 뭔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나한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신성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자꾸 이렇게 표현한 건 우리하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성품 인간하고 공유되지 않은 그리고 공유되어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인데 비공유적 속성은 완전 뭐 완전함이라든지 그리고 영원함이라든지 이런 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에 대한 마음,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고 하나님도 있고 저희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 지금 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아 우리도 신성이 있어라고 하는 차원의 신학적인 해석은 가능은 하겠죠. 그리스 철학은 어떤 걸 정의하기 좋아요. 네. 데피니션.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는 예를 드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불교도 비슷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하나님하고 인간은 마치 건물로 하면 1층과 2층처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를 들어 2층에 있고 우리 인간은 1층에 있다 그러면 1층과 2층 사이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그래서 전혀 서로 뜻이 통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다르긴 하는데 연결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존재적으로 조금 위험한 표현이고 감싸여 있다는 표현이 조금 어쩐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하게 저희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얘들은 대본 없이 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의식이 흐른 대로 가다 보니까 동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아니면 얘기를 그래서 동성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개신교는 왜 이렇게 동성에 목숨을 거는가?
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죽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동성애 주제 하나는 분명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우리 시대에 그 정말 실제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이게 번호로 순서로 1번, 2번, 3번이 아닌 것 같다는 거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기독교의 이 비즈니스 문제지. 오히려 이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서 시끄러워지지 기독교가 조용하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킨스가 왜 무신론 눈치 돈 털어가지고 이런 무신론 운동을 펴냐면 이런 지점. 종교가 공연히 어떤 본인 집단 내 어떤 그 사실 시대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가치도 아닌 그런 걸 들고 나와서 끊임없이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생각하는 왜 도대체 개신교는 이렇게 동성애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창조 원리 어긋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제가 그럼 와, 하나님의 실수다?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런 분도 만났어. 목사님인데 지난번 그 통으로 토론했다는데 거기에서 실제 존재한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을 같이 가지고 성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존재한다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 네, 존재한다고요. 아니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존재하면 안 된대. 이래요, 이래. 그러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존재를 반대하는 데를 넘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되게 원시 신앙 같아요. 조금 뭐 이렇게 그 원시 부족들에서 뭐 좀 기능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태어난다거나 뭐 팔이 한 짝이 더 달렸다거나 이러면은 그 자체가 자기들이 저주받았거나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그렇죠. 그런 네. 정도의 신앙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던가. 완전 무결한 사람들끼리. 네. 저는 그 나치즘하고도 비슷하다고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대 종교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그러면 다 그렇게 조상의 죄라든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부모의 조상도 아니고 너 때문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를 뭘 믿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도대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고.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텍스트가 워낙 중요하니까 아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워낙 교회를 이제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동성애 반대한다고 맨날 시청가 가지고 저렇게 하는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예수님이 이 동성애 문제에 어떤 우선순위에서 저 미치긴 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맞아요. 사회 현장에서는 네. 이게 너무 뜨거운 네. 이슈이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잖아요.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뭐가 필요해?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맨날 동성애, 그다음 이슬람. 네. 옛날에는 불교였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옛날에는 네. 불교였어. 근데 불교가 이제 불교는 지나가고 이슬람.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인.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마지막 이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들이 유일하게 안 지을 수 있는 죄야. 일까요? 조사해봤어요. 아니야 뭐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뒷조사해봐요. 횡령 이런 거. 아니. 횡령 이런 거 많이 해. 그렇지. 아니, 목사님 너무 인생 순수하게 사신 것 같아. 그렇게 과격하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면이 이상해.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나 아까 그 얘기 하려다 말했어. 목사님도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동성애는 깔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싹 갈려버렸는데, 양쪽이. 지금 여기는, 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오빠, 여기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실제로 그 자기를 혐오하면서 내지는 그 막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식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난리를 치는가 하는 것은 자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런데 내가 동성애는 안 하거든. 동성애는 안 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 기질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맘 놓고 까는 거야. 제가 개신교 목사님, 일부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제가 납득하거나 인정할 만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현재 동성애 참여한 당사자들의 고뇌와 갈등, 아픔을 함께 나눌 그 준비가 돼 있다면 목사들이. 두 번째, 그 동성애 참여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그 고뇌와 아픔을 함께 나눌 그런 의지가 있는가. 난도질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눌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 이 동성애 주제가 예수가 말한 것 중에 중요성에서 아주 뒤쪽에 있다는 걸 깔끔하게 인정하던가. 또 하나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 정치적으로 장난질 칠 의사가 없던가. 이런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면 아, 이분들이 정말로 동성애 문제를 그 자체 하나로 정말 진지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부 저거 마치 옛날 어떤 놈들이 하듯이 빨갱이를 몰아붙이고 막 그 정치적으로 활용된다고 막 생각이 안 돼요.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뭐 제3자의 판단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기독교가 조용하면 돼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불교는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인정하는 거 그냥. 그냥 뭐. 그거 자체에서 내가 말을 논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 뭐 그렇게 인계인들이 원래 그렇다. 그 정도 거다. 그 정도로 보이고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정도. 지금 불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만 지금 쌍심줄을 켜고 그러니까 개신교만 쌍심줄을 켜고 난리를 치는데 저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들이 왜 상관하는데? 그렇지.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남이 똥 싸는데 왜 네가 힘줘? 맞아요. 이거 편집하세요. 아니 이거야말로 들어가야지. 이거 너무 좋은데 왜 편집해요, 소장님? 딱인데요. 내가 똥 싸면 왜 남이 힘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그것도 봤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유교적인 문화, 동방예의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막 호의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제가 댓글에서 봤거든요. 나도 동성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교회 니들이 그렇게 쌩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내가 오히려 나는 동성애 있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편을 사야 되겠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와서 종교를 떠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걸 인정하는 문화가 있고 굉장히 혐오하는 문화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보면은 들여다보면 이 다수에 대한 갑질이 깔려 있는 편견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이성애자다 보니까 소수자로서의 동성애 집단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생겨난 거지. 이제 종교를 떠나서 말한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인간적인 혐오가 그렇죠.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나와 다른 네. 혹은 소수자에 네. 대한. 네. 그러니까 네. 제일 해먹기 쉬운 장사가 혐오 장사잖아요. 사람을 네. 사람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 질문했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혐오했느냐? 자, 좋아.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야. 그리고 죄인이라 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혐오하고 저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고 저것들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했냐고. 만일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동성애 여인이 동성애자였다면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돌로 쳐? 이랬을까? 아니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했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개신교회에서 동성애자는 원수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네네.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따로